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어젯밤에 맥주를 마시고 잤더니 부은 건 둘째치고 와 너무 피곤해요.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밖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피해 다녀야 돼요. 저도 조심히 조심히 해야 돼요. 지금은 5시 반입니다. 원래는 5시쯤에 일어나는데 알람을 끄고 다시 자버렸어요. 프리사이즈 립 아이브로우 펜슬을 3호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밝은 걸 써볼까 했거든요. 이것도 이거 좀 비싸잖아요. 프리사이즈 립이 당근마켓을 하던 중에 집 가까이 사시는 분이 이 3호를 파시더라고요, 새 거를. 그래서 그냥 3호를 쓰기로 했어요. 당근마켓에서 사기 위해. 제가 어제 이상하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제가 원래 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제는 양말에다가 운동화에다가 약간 두께감이 있는 티셔츠에다가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계속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 없는 곳에 잠깐 있었는데 땀이 막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와, 어제 막 너무 더웠어요. 막. 그래서 오늘은 세상 낭창낭창 시원하고 편하게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차피 머리 웨이브 많이 해봤자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도착하자마자 다 풀려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뻗쳤으니까 안쪽으로만 말고 가려고요. 어차피 마스크 쓸 거라서 요즘 입술을 진짜 거의 안 발라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새로 산 테니스보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민트색이라 너무 좋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 어두워요, 바깥이. 이렇게 일찍 출근하면서 그래도 뭔가 아침 햇살 받으면서 출근하는 뭔가 그런 행복이 있었는데 장마철 되고 나서부터는 아, 맨날 하늘이 찡찡거려가지고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모두들. 여러분,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피부가 주름이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이대에 따라서 피부 고민이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눈가에 주름도 엄청 많고요. 뭐 트러블도 그렇지만 트러블, 기미, 여기 눈가 주름 웃으면 이렇게 눈가 주름이 이렇게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 고민이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이마 주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마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도 주름이 안 생겼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여기 팔자 주름이 진짜 심해요. 그래서 탄력 관리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뭐 협찬 이런 거 잘 없고요. 이거는 메이크 온 무슨 테라피였는데 어쨌든 엄마가 이제 안 쓰신다고 저 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피부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 물이 떴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탄력 관리를 하고 싶으니까 빨간색으로 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갈바닉 어쩌고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 들리세요? 저는 팔자주름이랑 눈가는 왠지 괜히 했다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팔자주름이랑 이마 그리고 여기 턱선 딱 3분짜리라서 3분 동안 열심히 만들어줘요. 수리야. 네? 아, 너 말고. 제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군요. 맛있나 맛을 봐볼까요? 오, 안에가 많이 익어졌어. 오. 뭔가 마지막에 불켜가지고. 간이 돼있진 않아, 밥이. 어, 그러면은 뭐 간장 같은 거? 근데 감칠맛이 있네. 다진물로 밥을 하니까. You want me to wake up. 마늘 한 거 넣어. But I'm strangled in my sleep. You want me to shape up.
But in my dreams I found relief. You want me to wake up. 수리 누나 간다. But I've been out for so long. Got plugs in my ears, got plugs in my soul. I want you to wake up, but you struggle in your sleep. I want you to shake up, but in your dreams you feel relieved. Got plugs in your ears.